400m 고지에서 본 에베레스트가 있는 그 설산의 풍경입니다. 그때 바라본 그 북한은 구름 한 점 없는 밝은 그 하늘과 그냥 그 흰 빛을 정말 표현할 수 없는 흰 빛이겠죠. 그런 그 순수함이랄까 그런 빛의 조화가 정말 그 경직된 세계처럼 저한테 처음엔 다가왔죠. 그 다음에 이제 순간적으로 그것이 어떤 그 빛이 가득 찬 어떤 사랑의 세계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이 제목도 항상 빛이 가득하니 끝이 없어라라는 제목이 거기에서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이제 그 별이 가득 찬 밤의 풍경이 있었는데 그 낮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런 별들이 이 가득하게 정말 손가락으로 찌를 틈도 없이 빛나는 별들을 보았습니다. 그렇다고 그 별들이 어찌나 반짝였는지 정말 밤에 이렇게 잘못 문 열고 나오다가 이마에 부딪힐 것 같은 그 손에 잡을 것 같은 데서 손도 막 휘저어 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그 세계에서 느낀 그 감정은 정말 그 처음에는 정말 그 거대함과 광활함에 공포심을 일으켰죠. 무서웠죠. 아, 이 저의 이번 전람회는 히말라야 설산을 주제로 또 거기에서 본 밤에 빛나는 별의 풍경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느낀 그 감상을 그림으로 옮겨놓았습니다. 대체는 이제 이런 풍광은 5,300m 정도에서 본 풍광인데 한낮에 그 하얀 설산과 푸른 하늘의 그 오묘한 조화가 저의 어떤 그 신비감 그런 것들이 저의 어떤 감성을 일깨웠다고 봐요. 그래서 그런 느낌을 제가 잊어버렸던 옛날 그 동심의 세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림으로 한번 옮겨보았습니다. 이 작품은 이제 한 1년을 작년 이제 3월 달에 전람회를 개연을 하고 그 다음부터 다시 이제 그리기 시작해서 1년 꼬박 그렸다고 봐요. 그래서 그 하늘은 보통 4,000m나 5,000m 사이에서 보면 그 밤하늘이 정말 그 휘황찬란한 별로 가득 차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한참 보고 있느라면 몇 시간이고 보고 있느라면 아주 마음속에서 어떤 착각을 일으키듯이 환한 우주에 불가능한 없는 무한한 우주의 어떤 가능성을 그 에너지로 사랑으로 표현을 한 거죠. 주로 이제 제가 젊었을 때는 서양 미술을 전공을 했습니다. 거기에서 서양 철학에 나오는 실존 철학에 대한 어떤 인간상 그런 걸 주제로 많은 그 사상적 공부도 해서 그런데 매료됐다시피 해서 그런 서양 철학을 토대로 한 그런 실존적인 인문상을 많이 그렸죠. 그러다가 차츰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제가 어떤 자연과 친화되면서 점점 자연과 가까워지는 그런 인연을 갖게 되죠. 그래서 그것이 결국 제가 젊었을 때부터 항상 그 생각했던 설산에 대한 동경.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어느 계기로 인해서 인연이 돼서 제가 2004년도에 93년도에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서 느꼈던 것이 다시 충격이 돼서 네, 이 설산을 꼭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영원히 있었는데 그게 2004년도에 이로써 이제 가게 됐어요. 이 얘기에서 그런 밤이 되면 빛나는 그 하늘의 별이라든가 또는 한낮에 하얗게 빛나는 그 설산과 하얗게 빛나는 그 청색의 오묘함 그 조화의 오묘함은 뭐 지금 제가 그런 것을 표현했다고는 하지만 뭐 불가능하죠 사실은. 그래서 방편으로 그런 느낌을 이렇게 좀 흡사하게 한번 그림을 하고 그리고 있죠. 그래서 아마 이런 작업이 지금으로서는
계속 그리고 그려도 제가 만족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한동안 언제까지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도 선사 주제로 그림을 그릴 예정입니다. 궁극적인 얘기에서 또는 이런 무한한 우주의 풍광을 통해서 제 마음에 간직한 제가 찾아 헤매는 그런 어떤 그림을 그려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저는 뭐 특별히 이렇다는 특징은 없고요. 어려서 젊었을 때 청년 때문에 서양 철학이라든가 또는 클래식 음악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이런 데를 상당히 그 많이 접했고 그런 것들이 제 전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. 아, 이 그림은 이제 좀 전에 그림보다는 더 우주의 심연으로 들어간 풍광을 그린 거죠. 그러니까 우주의 심장부라 할까? 그러니까 말하자면 허블 망원경 같은 걸로 보면은 지금 이런 세계가 보여지고 있죠. 그래서 그런 세계를 저는 어쨌든 간에 그 비슷한 점에 놀랐습니다. 시간 중 과거나 현재 미래가 그냥 뒤엉켜서 같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. 어떤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. 이 그림은 궁극적으로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그렸고 지금도 아주 좋아하는 그 산의 그림 중에 유행 중에 하나입니다. 이것은 말하자면 제가 처음 느꼈던 제가 처음 산을 보고 경배를 드렸던 삼배를 올리고 했던 그런 그 감성을 그대로 감정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겨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